발표를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을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까 한준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신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말리그런 씨가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임신과 더불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던 끝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임신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GYN 캔서나 혹은 프레말리그넌시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드물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드물지도 않은 그런 산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매니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 먼저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 임신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비칼 디스플라지아 그러니까 우리가 ASCCP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서비칼 디스플라지아의 내용은 상당히 많지만 임신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부에 있어서 서비칼 디스플라지아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임신부에 있어서 서비스 캔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오바리안 캔서 혹은 어떻게 캔서를 의심을 하면서 치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진단을 할 것인지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네오네이탈 아웃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오네이탈 아웃컴에 문제가 없게 하면서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있었을 때, 그리고 하나는 결국은 이런 디스플라지아나 서비스 캔서나 오바리 캔서나 엔도메트리아 캔서가 있었을 때 과연 마취는 안전할 것인지 그리고 브레스트 피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신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레그넌시 자체의 피지올로지나 그 다음에 다이나믹한 아나토미까지 익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탈 컨시더레이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단과 치료가 되게 컴플리케이티드 하면서도 아직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설정되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엑설런트 온콜로직 아웃컴과 그 다음에 안전한 옵스테틱 아웃컴을 고려를 해야 돼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칼 디스플라지아입니다.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제 서비칼 체인지가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포스코피를 봤을 때 아주 그로슬리하게 체인지가 많아지는데 이 이유는 여러 가지 결국은 하이퍼 에스트로게니즘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서비칼 볼륨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이퍼 베스큘라리티가 발생한다든지 아세틱 애시드의 화이트 아세틱 애시드로 인한 그런 변화가 아주 과장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병리학적으로는 뉴클레올라이의 프로미넌트 그리고 에오졸로필릭 사이토플라즘이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과도한 염색이 되는 하이퍼크로마시아가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의도치 않게 미스 인터프레테이션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서비칼 사이토로지나 바이옵시를 했을 경우에 하이그레이드 셀룰러 체인지로 보이기도 해서 주의를 요하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임신부에 있어서 정확하게 스크리닝을 어떻게 리코멘데이션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치 않습니다. 뭐 결국은 임신 전에 아주 임신 초기에 그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을 해서 그 스크리닝을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임신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옵도말 사이톨로지는 현재까지는 대략 한5% 내외로 밝혀져 있고 HPV DNA 테스팅은 현재까지는 임신 동안에 스크리닝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신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를 빨리 알아차리느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목적은 이 사람한테서 캔서를 빨리 진단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CIN1부터 3까지는 임신 자체 워낙 슬로우 프로그레싱 하기 때문에 임신 자체에 있어서는 익스펙턴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딜리버리 후에 결국은 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ASCCP에서 임신부에 있어서의 서비칼 캔서 스크리닝과 디스플라지아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 아스쿠스, 그다음 로우실, 아스크에이치, 하이실, 그다음에 AGC, AIS로 이제 뭐 똑같이 나눠지게 되고요. 아스쿠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뭐 리프트 팹을 12개월마다 혹은 아스쿠스가 나왔을 때 HPV 테스팅을 하게 되고, 포지티브일 경우, 그리고 포지티브 경우는 결국은 콜포스코피를 리코멘드 현재 하고 있고요. HPV 테스팅이 네가티브일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코테스트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로우실인 경우에는 포스트파트um 콜포스코피도 억셉터블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로우실, 아스크H, 하이실, AGC까지는 일단 콜포스코피를 하고, 콜포스코피에서 CIN1이 나올 경우에는 혹은 리전이 특별히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CIN2가 나올 경우에는 포스트파트음으로, 그리고 CIN3일 경우에는 에브리 트라이메스터마다 콜포스코피를 하게 돼 있고, 인베시브 캔서가 발견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그에 따른 처치를 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에이티피컬 그랜듈라셀 아구스가 문제인데, 아구스는 결국은 콜포스코피 하에 다이렉티드 바이옵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이옵시에서 아데노카시노마 인 사이토가 발견되게 되면 레츠나 혹은 립 같은 익스저널 프로시저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레츠는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온콜로직 아웃컴이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돼 있고,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임신부 같은 경우에도 레츠나 립이 피접을 한 걸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AIS가 인베시브 아데노카시노마로 얼마나 진행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임신부에 있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콜포스코픽 다이렉트 바이옵시의 컴플리케이션 레이트는 약 0.6%로 알려져 있고, 뭐 해모리지나 프리텀 레이버, 미스캐리지, 인펙션 등의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임신부에 있어서 콜포스코픽 다이렉트 바이옵시는 그 브리딩의 리스크가 하이퍼바스큘라리제이션 때문에 브리딩의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 뭐 증가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따라서 그 바이옵시를 할 때는 랜덤하게 바이옵시를 하면 안 되고요. 의심되는 부위에 아주 국한돼서 조심스럽게 바이옵시를 하는 게 추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엔더소베칼 큐렛은 임신부에 있어서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고, 심지어 설령 언세티스팩토리 콜포스코피 상황이었어도 엔더소베칼 큐레티지는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베어 리전이 뭐 특별히 있지 않은 한은, 아까 특히 CIN3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각 3분기별로 콜포스코피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CIN 같은 경우에 이제 내추럴 프로그레션을 보자면, CIN은 뭐 거의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디지가 이비인후 컴피턴트한 임신부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대부분 CIN은 포스트파트음 레그레션이 되어 있는데, 델리버리 후에는 대략 37에서 74% 정도가 레그레션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CIN1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그냥 저절로 리그레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논문에 의하면 그 노멀 델리버리, 베지랄 델리버리와 섹션을 했을 경우에 산모들에 있어서 이런 CIN의 레그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게 있는데요. 베지랄 델리버리를 했을 경우에는 60에서 66%의 리그레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시절에는 섹션을 했을 경우에는 12% 정도의 리그레이션 레이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베지랄 델리버리를 했을 때 베지랄 버스 트라우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디스플라지아가 데브리먼트 되면서 이렇게 리그레션 레이트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저널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 결국은 뭐 불필요한 경우에 하진 않겠지만, 필요한 경우에 레츠를 하게 될 경우에 혹은 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시그니피컨트한 해모리지나 프레그넌트 로스, 프리텀 버스를 반드시 일으킨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는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를 넘어가서는 이런 익스저널 프로시저를 했을 때는 해모리지나 프리텀 델리버리는
가능성은 증가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익숙전화 프로시주어, 리비나 레츠나 혹은 코드나이프콘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인베이시브 캔서가 아주 하이하게 서스피셔스 했을 때만 그 익숙전화 프로시저를 하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이제 디스플라지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진짜 프레그넌시에서 서비스 캔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얼리 서비스 캔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스트로마 인베이전의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익시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 산모에 있어서 그 스테이지 1A1,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세이플리하게 임신을 계속 유지를 일단 할수 있고요. 스테이지 1A2 혹은 오컬트 1B1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은 결국은 딜리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이 지금 현재 주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피탈럼 뭐 추레이션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것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비스 캔서는 워낙 슬로우 프로그레싱 디지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문에서 지금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지 1A에서 1B1까지 서비스 캔서 임신부에 있어서는 어떤 그러니까 계획된 딜레이,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고 저절로 아기가 피탈럼 뭐 추레이션을 충분히 갖기까지 딜레이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리포트나 시리즈에서 그 얼마나 딜레이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어이 표는 아주 예전부터 현재까지 딜레이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6주 뭐 딜레이 혹은 뭐 2개월, 최대한 6개월 정도까지도 진단된 후에 그냥 딜레이를 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NED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프로그레시언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가이드라인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리 스테이지 서비스 캔서는 어떤 계획된 딜레이가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A1인데, 스테이지 1A1이고 림프바스클러 스페이스에이지 인베이전이 없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 마진일 경우에는 이런 익시저널 바이옵시를 통해서 매니지를 할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더 이상 A가 필요하지 않으면 분만 후에 익스트라페이셜 히스텍토미 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렇게 1A1인데 LVSI가 없고 마진도 깨끗할 경우에 그 이제 여성이 추후에도 차일드 베어링을 원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익스트라 페이셜 히스테토미를 하지 않고 시리얼 사이토로지를 통해서 서베일런스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서비스 캔서라고 반드시 시자리한 섹션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서비칼 캔서라도 충분히 베지랄 드립을 할수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투머 인세미네이션이 뭐 너무 걱정되거나 에피지오토미 사이트 리커런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베지랄 딜리버리가 뭐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뭐 되는 그런 그로스한 리전이 보일 경우에는 뭐 섹션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서비칼 캔서가 나온다고 무조건 섹션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서비칼 캔서가 있는 산모에 있어서 만약에 섹션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 가지 논문에서는 트랜스버스 인시전이 아닌 버티칼 유트라인 인시전을 약간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딜리버리 한 후에 패설로직 어세스먼트를 잘할수 있는 방법은 로어 유트라이 세그먼트 인시저를 할 경우에는 약간 인테그리티가 그 서비스에 문제를 조금 줄수 있다고 해서 버티컬 유트라이 인시저를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1A1인데 림포바스클러 스페이스 인베이전이 있거나 1A2거나 오컬트 1B1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섹션을 색색을 할때더 이상 얘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면
레디칼 히스테토미와 바이러터랄 펠빅 리파렉토미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베지랄 델리버리를 했고 추후에 레디칼 히스테토미가 계획돼 있다면 분만 후, 그러니까 질식 분만 후 블러드 로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약 6에서 8주 후 정도에 레디칼 히스테토미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딜레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거나 어떤 3분기에 상관없이 만약에 1A2에서 1B2까지 투마가 이 서비스 캔서가 진단이 된다면 레디칼 히스테토미 그리고 바이러터랄 펠빅 림파노토미는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게돼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인디케이션만 된다면 레디칼 트라켈레토미도 언제든지 실행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는 이제 얼리 서비스 캔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로컬리 어드밴스드 서비스컬 캔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CCRT 튜멀 라디에이션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원칙은 위클리 CDDP를 이용해서 CCRT를 하게 되고 그 후에 하이도즈 레이스의 인트라케비터리 브라키세라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로컬리 어드밴스드 서비컬 캔서가 퍼스트 혹은 얼리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 발견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터미네이션 하고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3분기를 훨씬 지나서 아기가 많이 크고 주수가 이제 델리버리를 할 날과 크게 멀지 않다면 아까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아까 플랜드암 딜레이 트리트먼트처럼 쇼트 딜레이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고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리 어드밴스 서비스 캔서에서 노달 이발리에이션은 임신부가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런 노달 메타스테시스가 있는지 언제든지 검사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서드 트라이메스터 혹은 레이트 세컨 트라이메스터일 경우에 이런 네오주먼트 키모테라피가 고려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추후에 프레그런시 프레저베이션을 원하거나 피탈 렁 머추레이션이를 이제 기대를 하고 할 경우에는 네오주먼트 키모테라피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메타 아나리시스에 의하면 현재까지 88명 정도의 프레그런트 우먼이 아주 성공적으로 네오네이탈 아웃컴을 가져오고 온콜로지 아웃컴을 가져오는 네오주먼트 키모테라피를 이용한 그런 치료를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서비스 캔서일 경우에 베지랄 델리버리 했을 경우에 에피지오토미 사이트에 리커런스가 또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페리네알 라세레이션과 에피지오토미의 리커런스 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고려를 해보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레포트를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오컬트 서비스 캔서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로스 리전이 베지랄 델리버리 할때 보였을 경우에 추후에 이런 에피지오토미 사이트나 혹은 베지랄 라세레이션이 보이는 사이트의 인스펙션과 팔페이션을 추후에 계속 서베일런스 해야 되는 것은 만데이토리하다. 그렇게 이제 리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부에 있어서 오바리안 캔서입니다. 오바리안 캔서는 결국은 이제 임신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아드렉살 매스가 워낙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비나인인지 혹은 말리그넌시인지에 대한 그 확인이 필요한데요. 임신부에 있어서는 약뭐 많지는 않습니다. 0.2에서 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주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딜레이가 될 경우에 이제 산모한테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하기 위해서 빨리 의심하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드렉살 매스가 있었을 때,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이후에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수술에 대해서 페이션트 셀렉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보자면, 일단은 퍼스트 트라이메스터가 지나도 다이아메터가 대략 한 10cm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그 오바리안 투머가 시스틱에
파필라리 에어리어가 보이거나 세툼이 많이 보이거나 혹은 솔리드 컴포넌트가 보였을 경우에 이제 그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아드렉사의 매스 자체가 16주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토전이나 럽처나 혹은 나중에 델리버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외과적 치료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토마마커는 다 아시다시피 CA125 자체는 대부분 임신부에 있어서 다 오르기 때문에 이런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G, 이니빈피, 그다음 AMH, 그다음 H4 등은 이제 임신부에 있어서도 잘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바리안 투머가 오바리안 캔서일 수도 있다는 확률을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만약에 진짜 오바리안 캔서가 맞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스테이지 1 캔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서저리 자체로만 치료가 되겠고요. 만약에 스테이지가 뭐 오르게 되면 임신부하고 상관없이 추가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겠고 어드밴스 스테이지 및 그다음 메타스타틱 오바리안 캔서가 발견이 되면 뭐 똑같습니다. 사이토 리덕션이 반드시 이제 시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인디비주얼 저지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네오나탈 아웃컴을 좋게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서저리의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사이토 리덕션 자체가 완전히 그 레지듀얼 디지즈를 남기지 않게 임신했을 경우에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옵시나 아드렌섹토미를 통해서 오바리안 캔서인 거를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네오주버드 키모를 하고 그 후에 델리버리를 한 후에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컨셉에 대해서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건 아니라서 대부분은 어떤 그 증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터미네이션하고 임신에 대해서 터미네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지만 좀더 이제 업데이트 될 경우에는 일단 할수 있을 만큼의 사이토 리덕션 서저리를 할 수도 있지만 네오주버드 키모를 하고 딜버리를 한 후에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하는 것을 크게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동안에 지금까지 현재 아까 서비스 캔서의 네오주버드 키모도 마찬가지이고 오바리안 캔서도 마찬가지지만 카보플라틴과 파크리타크텔을 이용해서 네오주버드 키모를 하는 걸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섹션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아기의 네오네이트 아웃컴을 좋게 하면서 베지랄 딜리비를 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항암 치료 네오주버드 키모를 하게 된다면 딜리버리 하기 약 3주 전까지 마지막 항암 치료를 끝내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딜리버리 할 때나 혹은 섹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헤마토포에틱 네딜 스테이트스나 혹은 네오네이탈 마이오소프레션 있는 상태에서 딜리버를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3주 이전에 끝내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피셀러 오바리안 캔서의 경우에는 카보플라틴과 그다음에 파클리탁셀이 퍼스트 트리트먼트 오브 초이스가 된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퍼스트 세컨 트라이메스터가 지나서 후에는 항암제 자체, 특히 이런 플라틴과 파크리탁셀이 크게 어떤 기형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걸로 돼 있지만, 찾아보면 약간의 기형이 있다고 돼 있고, 이것도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약 5개의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는 이제 메이저, 블레파로 피모시스, 마이크로세팔리, 그 다음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하나는 마이크로프탈보스 같은 마이너, 말포메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까지 보고 있어서는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이후에는 특별히 키모세라피가 아기의 기형을 유발하는지 그런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바시즈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이제 얼리 프레그넌트 로스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바리안 캔서 치료가 아니라 인트라뷰트리얼 인젝션, 그러니까 안과에서 치료를 임신인지 모르고 치료를 했다가 결국은 한 15 케이스 정도에서 얼리 프레그넌시 로스가
보고가 돼 있어서 현재까지는 만약에 네오주번트 키모를 하게 되면 카보플라틴과 파크리탁셀 더블렛으로 치료를 하는 게 스탠다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바리안 캔서, 그러니까 임신부에서 오바리안 캔서 했을 때 옵스테트컬 아웃컴은, 그러니까 결국 네오네탈 아웃컴이죠. 그래서 보고가 된 거는 이제 크게 프레마추러티, 그 다음에 피탈 그로스 리스트릭션, 그 다음에 피탈 로스인데, 피탈 로스는 여러 가지 임신이 출산까지 잘못 가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임팩션 그리고 인트라옵도미날 서전이나 프리마추어티의 이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토톡식 트리트먼트에 있어 로 인해 프리마추어티나 피탈 그로스 리스트릭션이 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되고 있고, 그리고 출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그리고 대부분 그 전에 여러 가지 산모의 불안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30주 이후에 풀턴 버스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SGA라든지, 그 다음에 뭐, 럽처, 그 다음에 마터널 데스, 그 다음에 유니타르 데스, 옵스틸 레이버, 스틸 버스트, 뭐 이런 것들이 보고는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컨 트라이메스터 이후까지 끌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네오주번트 키모를 통해서 네오네탈 아웃컴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도메트리얼 캔서입니다. 엔도메트리얼 캔서는 뭐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25건 정도의 임신 혹은 임신 후에 엔도메트리얼 캔서가 진단된 게한 25건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어버션에 우연하게 같이 진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임신 후, 분만 후한 14개월 정도까지 한 9개 정도의 레포트가 현재까지 나와 있고, 대부분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정도로의 페이버러블한 프로그노시스를 갖는 그런 엔도메트리얼 캔서로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그 엔도메트리얼 캔서 자체는 서비스 캔서나 오바리안 캔서와 달리 유테러스 이셀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신을 유지를 하면서 이런 엔도메트리얼 캔서를 데피니트하게 트리트먼트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도메트리얼 캔서에 있어서 임신부에 있어서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취 문제인데요. 결국은 이제 레드칼 히스테렉토미 혹은 트라켈렉토미, 그다음 오바리안 캔서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임신과 섹션이 아닌 이런 넌 옵스테트칼 서저리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권고가 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 12월에 FDA가 경고를 하나 했는데요. 그러니까 3세 이하, 3살보다 어린 칠드런이나 그다음에 서드 트라이메스터 정도의 프레그넌트 우먼에서 이런 이날레이션이나 인트라베이너스한 세데이션 드럭, 그리고 제대로 어네스테틱 드럭을 자꾸 반복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에 대해서 그 용량에 따라서 브레인 디벨로먼트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보고를 2016년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나온 마취과 저널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흡입성 마취제, 그 다음에 LMDA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프로포폴이 이런 프레클리니컬 스터디나 넌 휴먼 프라이미트에서 어네스테시아 인듀스트 뉴로톡시시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7년도에 ACOJA 그리고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어네스토스 어느 마취과학회, 미국 마취과학회에서 같이 조인을 해서 보고를 한 거에서는 결국은 인 유테로, 그러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에비던스가 부족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떤 한계점을 두고 사용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이런 마취 약제를 쓰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좀 컨트러버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술을 하지 어 그러니까
산부인과적인 수술이 아닌 다른 수술을 했을 때 피탈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ACOG에서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프레바이업을 프레그넌시, 그러니까 임신 뭐 24주 이후, 그러니까 이전, 그러니까 프레바이업을 프레그넌시일 때는 넌 오브스테트릭 서저리를 했을 경우에 피탈 톤을 수술 전과 수술 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피탈 톤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리코멘드를 하고 있고, 베어빌리티를 가진 이후, 그러니까 23에서 24주 이후에 이런 넌 오브스테트릭 서저리를 했을 경우에는 마터널 그리고 피탈 디스트레스가 의심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반드시 컨티뉴어스 피탈 하트 모니터링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스트피딩은 결국은 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런 항암제, 안티네오플라스틱 드럭은 여러 가지 그 브레스트 밀크 피딩을 통해서 네오네이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암제를 쓸 경우에는 브레스트피딩은 리코멘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